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SIC의 안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까지 그 분위기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낙폭은 상당히 좀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포감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이달에만 보셔도 이제 코스피가 30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300포인트가 넘었군요. 네네네. 2400선이 일단 뚫렸고, 지금 이제 2300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7월에 이제 미국이 또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가 분위기 보시면은 코스피를 이제 최저 2220선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 이 공포감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가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여기서 이제 더 나오더라도 일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좀 안고 가는 이런 이제 리스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스피가 주가 순자산 비율로 해서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하고 긴축이 동시에 좀 이뤄졌을 때가 0.8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가져와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려되고 있는 2220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시장이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산정을 한 거고요. 네. 이 7월과 8월에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그다음에 7월 FOMC 결과 그다음에 이제 추가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당분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은 좀 계속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한 번에 어떤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도 이 성장률 둔화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어떤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반기 초에는 지수가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연말쯤에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 1배 이하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이 주가 수준이 조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400선 이하는 언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로 서서히 좀 접근해봐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분할 매매로 접근을 지금 하신다면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이 코스피가 주요국 증시보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이 고평가 지적이 좀 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두 이제 사라졌거든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국면을 어느 정도 시장이 해소를 하고 나면은 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지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 변동성이 지속되는 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반기에는 하락세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연말쯤에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호재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항상 이제 시장이 빠지더라도 가는 종목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시장의 낙폭을 좀 부추기는 이슈에 호재를 받는 이 섹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상장사들의 주가도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이제 6일에서 8일 날 이 드미트로 센의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 한국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의 이 무력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 중인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이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하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공작기하고 굴삭기 이런 건설 기계 자재 관련주들이 좀 테마주로 갑자기 엮이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게 도하 엔지니어링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도로국으로부터 도로 재건 감리 사업을 발주를 받았는데 지금 일단 전쟁으로 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건주를 엮여서 주가 급등이 나타나니까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도 좀 나타났는데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 테마를 엮이면서 원래 이제 주가가 4,000원대였는데 8,000원대까지 두 배 이상 이제 급등이 나타났다가 부회장이 지난달 26일에서 31일에 이 네 차례에 걸쳐서 다 팔았거든요. 네.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 취득 처분 단가하고 주식 수가 약 1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바로 이제 또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금 완전 고위 임원이신데 그렇게 다 매도를 했군요. 네, 네. 완전 이제 테마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이제 또 데모라는 종목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굴삭기 부착물, 유압 브레이커, 큐커블러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관련 테마주름 엮였는데 마찬가지로 임원의 주식 매도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총괄 사장님이 지난달 이제 6일 날 아, 총괄 사장이요? 예, 예, 예. 네. 410만 주를 11,58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간 4,000원대에서 한 6,000원대 수준이었는데 1만 원을 넘어서니까 이제 매도를 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테마주 형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묻지마 투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하시면서 따라가시는 거, 요거 굉장히 자제하셔야 되고 네. 어떤 실제 사업의 실현성 같은 거를 보시면서 이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현대건설기계고요. 현대건설기계. 네네네. 자, 저희가 뭐 방금 전에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만 일단 테마가 형성됐을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건설기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짚어볼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23일에서 24일 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정상회의에서 한 90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12조 3천억 원입니다. 이 규모의 우크라이나 금융지원안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이번에 이 정상들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뿐만 아니라 EU 후보국 이 지위를 논의하는 문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동사가 이 재건 관련주로 관심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분기에 중국에서 부진했던 부분들을 믹스 개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 매출 비중이 현재 이제 5% 수준인데 이 제재 범위 안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일부 중남미로 좀 매출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 시점 이상으로 매출이 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중남미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네. 예, 현재 동사의 우크라이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달러망이 좀 갖춰져 있어서 재건 사업 기반은 좀 마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재건 사업이 참여 구체화 여부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중국 매출이 좀 감소를 했는데도 직수출이라든가 북미나 이런 매출 증가 등으로 계속해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이제 갈수록 이 판가 인상이라든가 믹스 개선 이런 기저 효과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이 재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럼 우크라이나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보시나요? 지금 이번 연도 초에 발발을 했었는데 예. 이 전쟁 자체가 이제 초창기에는 원래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언제 끝날지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종전 시기가 언제냐를 이 시기를 맞춘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에 맞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독일의 이제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축이 지금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EU 국가들도 공급 차질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좀 무기로 내세우면서 강한 이슈를 좀 보유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종전될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11%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유 수출을 좀 제재를 할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기업들의 순이익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현재 전쟁 이후에 우리가 애시당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재건 이슈는 사실 필수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제 시장에서 반드시 이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시장의 어떤 종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실제 우리가 2013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같은 해 4월에 이제 종전 기대감이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 건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 내리를 기록을 했었는데 장기화가 되면서 상승분을 바로 또 반납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2001년에는 종전 이후에 내전 같은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발발하면서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 대비해서는 어떤 수주나 수출이 개선이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이후에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섣부른 테마주에 매매하시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실제 사업의 실현성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테마 관련주로 섣부른 매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